상주들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이다. 아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면요, 제가 아이언맨이 굉장히 많잖아요, 그렇죠? 이번에는 초반에 딱 신제품 나왔을 때 딱 하고 싶었는데 그때 받아놓고는 다른 거 막 리뷰하다가 못 쳤던 제품이지만 정말 훌륭한 명품 아이언맨 마크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언맨 마크 6만 왔느냐? 섭섭하죠. 함께 싸워야 할 빌런 위플래시 마크 2입니다.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아이언맨 2에 나왔다는 거죠. 이 마크 6는 아이언맨 수트 중에 거의 유일하게 6편에 나옵니다. 어벤져스 1에도 등장을 하게 되죠. 워머신 마크 1과 함께 위플래시랑 이렇게 싸웠던 뭐 그런 거예요. 예, 마크 6 특유의 삼각별 마크 원자로 요게 특징이고 익스클루시브 한정판이라는 얘기죠. 한정판에는 뭐가 더 들었는지 또 기대를 해주시면서 박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오픈은 항상 신나죠. 과연 얼마나 묵죠? 각졌어. 각이 각졌어. 확실히 최근에 리뷰했던 마크 46, 47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클래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우와, 진짜 묵직합니다. 잠깐만, 굉장히 큽니다. 여러분, 마크 40. 여러분, 마크 6입니다. 와, 이게 최신에 나온 제품이긴 해요. 그래서 광이 굉장히 살아있죠. 야, 이거 막 광빨 미칩니다. 와, 이 갑바도 적당히 두꺼워하고요. 이게 열리나요? 아, 열리지만 불이 들어오는 느낌이어서 아무것도 안 들었네요. 관절 한번 봅시다. 팔도 이런 식으로. 네,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또 원리로 표현이 되어 있고, 허리도 이런 식으로 딱 빠져서 네, 조금만 움직여주지만 그래도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. 그리고 네, 빡빡한. 와이 허벅지 이거 뭐 꼴벅지 예술입니다. 여기 금색 여기 진짜 여기 스틸이 너무 예쁘네요. 그리고 발목도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 주고요. 다리가 이쪽으로도 벌어질 때 얘네가 열려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좀 더 빠지나요? 오, 이런 식으로. 와 이게 이렇게까지 뻑뻑하면은 안 만지고 싶은데. 오 좋습니다. 와 뻑뻑합니다. 그리고 고개 움직임. 네. 이게 뭐 움직이지 않지만 고개를 이런 느낌이고. 아, 이런 가슴 열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요 삼각별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아이언맨 2에서 토니 스타크가 아버지의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내죠. 팔라딘 대신에 적당히 웨더링들도 다 들어가져 있고요. 요 얘는 약간 이렇게 조금 산티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. 꽂아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맨 자석으로 탁 붙는데 자석 느낌이 만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. 미사일도 사체도 있고 뒤에도 이런데 와 디테일하죠. 당겨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. 여기 열면은 이렇게 건전지가 열 수 있는 거. 여기를 켜주면 어떻게 돼요? 가슴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. 뭐가 굉장히 많은데 토니 스타크 일단 헤드가 들어있는 얼굴이 있습니다. 아까는 이제 불이 들어온 헤드고 얘는 그냥 알맹이 헤드는 안 들었고 요 헤드만 들어있네요.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경기를 많이 주고 땜빵 이게 툭 파인 이런 느낌까지도 표현을 해줬네요. 아 이거 예쁩니다. 헬멧이 하나 또 들었어요. 이거 왜 들었냐? 이게 바로 스페셜 에디션 파츠입니다. 굳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구한 이유가 퀸젯에서 딱 나가기 직전에 합니다. 탁 쓰고 파란색 빛에서 탕! 쪼아주는 고고! 고고를 표현을 했습니다. 보여드릴까요? 우와! 그리고 손가락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해요! 최고예요! 뭐 이런 관절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손가락 파츠가 있고 하는 리퍼스를 발사할 수 있는 펼친 손이 있습니다. 주먹 손이 두 개가 들었는데 미사일이 나가는 듯한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처음에 잡고 있는 건 요거 그리고 이렇게 열린 것까지 총 4쌍이 들어있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. 자
이쪽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아, 제가 이거 받아놓고 저도 깜빡하고 있었어요. 이게 스탠드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. 와, 무빙 겐트리 머신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. 이거 아시죠? 스타크 타워에서 처음에 토니 스타크가 수트를 벗을 때 팔이랑 다리들을 네,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머신들, 기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딱 하게 되잖아요. 가세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고, 그러면은 파츠를 빨리 끼워서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딱 팔을 이런 식으로. 우와 스탠드가 예술이죠. 와 너무 멋있습니다. 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줬고, 그리고 뭐가 이렇게 많지? 요거 네 광선,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주먹 파츠 있잖아요. 여기에 이걸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이걸 끼우면 아이언맨 2에서 워머신한테 그러죠. 고개 숙여 하고 이걸로 뿅 한 바퀴 돌라가지고 그 해머 드론들을 싹 한 방에 정리해 버리는. 그리고 에카 해가지고 이거 빼주고, 야 이거 왜 진작 안 썼냐 뭐 그랬더니 1위 형이 한 번밖에 못 쓴다 뭐 그랬던 그거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. 오 나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마크6에 또 특이한 파츠들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. 이게 뭐가 막 지금 짜잘한 게 많이 나옵니다. 이게 어떤 거냐면 로키를 항복시킬 때 요거 한번 하나씩 갖고 껴볼게요. 일일이 수동으로 이걸 또 해줘야 되네요. 이것도 잘해야 돼.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끝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주고, 보시면은 이런데 이제 라이트 레프트라고 써 있습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놓고 붙이면 좀 더 빠르겠죠. 8개씩 파츠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위 아래 좌우 다 조금씩 넣다 보면은 모양 맞추기 퍼즐처럼 약간 이렇게 만든 데가 있어. 와 예쁘다 예쁘다. 빨리 보여드릴게요. 오호 다 됐어 다 됐어. 항복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. 와 이거 총 보세요. 대박이죠. 패치가 다 열린 느낌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. 아 위에 하나 또 있다. 위에 이것도 빼서 바꿔 낄 수가 있겠는데요.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도 있고, 얘도 자석으로 쉽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하면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. 그래서 목해라. 얘까지 열어주면 완전 풀로 되는 거죠. 여기 막 라이트가 막 파란불 막 들어오고 막 장난 아니에요. 요 라이트 들어오는 것도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.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헤드 두 개 있잖아요. 헤드가 총 세 개가 들었는데 요거는 지금 토니의 얼굴이 들어있는 데미지 헤드 그렇죠. 그리고 얘는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는 이런 식의 스페셜 헤드. 근데 이거는 못 씌웁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꽂을 수 있거든요. 네, 한번 보여드려갖고 이어서 보여드릴 거 바로 위플래시 마크 2입니다. 제가 마크 5랑 위플래시 마크 1 한번 보여드렸었죠. 두 개 다. 요거는 아 이게 일단 박스가 뭐 엄청 두꺼워요.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두꺼운지. 아 이거 제가 중고로 샀을 때 좀 싸게 산 이유가 베이스는 안 들어 있어서 아마 싸게 샀던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런 다이캐스트 제품들은 다 뚜껑을 요렇게 여는 네. 스티로폼이 수줍게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이죠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. 오 여보 어머 여보 우와 이게 이렇게 크다고? 우와 대박입니다 여러분. 리플래시 마그2입니다. 오 이거 바닥에 자캉 해서 그 해머드론 그 똑같은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게 했고, 이 친구는 이안방코 토니를 극도로 싫어하는 이 친구의 캐릭터 자세한 거는 마크5와 위플래시 마크1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헤드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. 이렇게 열려있는 거 닫혀있는 거. 얘는 그럼 불이 들어오겠네요 그죠? 불이 들어오는 느낌으로. 아하 그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불이 또 딱 들어올 수 있게.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씌워주면 어떻게 해요? 이 형님이 뚜껑을 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. 와 이거 뭐 거대합니다. 이게 얘랑 비교했을 때 뭐 키가 좀 차이가 나나요? 어? 크게 차이는 안 나네. 원래 얘가 영화상에는 더 크지 않나요? 요 데미지 파츠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. 데미지 파츠 요거를 이렇게 빼서 요거 안에도 보세요. 대단합니다 이 친구. 이렇게 얘기를
맞춰서 꽂아주면 여기 이제 막 깨진 듯한 느낌. 와, 형 자세히 보여드릴게. 야, 잠깐만 너 나와봐봐. 와, 이거도 정말 수원 명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대박입니다. 와, 이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채찍을 끌어내기 위한 이거고, 여기에 또 되어 있고, 우와,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열렸다가 쳤다.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. 우와, 여기면은 공기 보여주고요. 와, 이거 대단합니다. 무릎 좀 움직인지 볼까요? 일단은 우와, 쪼작쪼작 해서 무릎도 어느 정도 움직여주고, 자, 위로 들어주는 것도 우와, 이 정도 가동이 된단 말입니다. 야, 대박입니다. 이렇게 해서 다리도 이 정도로. 와, 운동 헛 둘 헛 둘 원 둘 셋 포, 관절 가동도 되고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허리 돌아갑니다. 허리 돌아갑니다. 와하. 그리고 구부려집니다. 구부려집니다. 아, 이 디테일한 게 여기 보시면은 얘 저기서 줄 얘도 이런 식으로 늘릴 때 같이 좀 당겨져서 늘어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, 당겨져서 늘어나고 들어가. 와, 이렇게. 얘 진짜 너무 멋있는데? 얘도 이런 식으로 손가락도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. 대신에 손파츠는 없습니다.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. 이야, 이거 멋있는데? 그러니까 아, 빨리빨리 나도 막 리뷰 해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리뷰가 밀려있다 보니까. 야, 미안하다. 너무 너를 세상에 늦게 꺼냈다. 와, 야야야야야. 와, 헤드 한 번만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헤드 진짜 담배 한 대 줘봐 하는 그런 느낌. 야, 이런 느낌의 또 표현이 좋고 궁금해집니다. 아유, 뭐가 있을지 과연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원래 베이스가 들어있어야 되는데, 예, 그 베이스를 안 들은 걸 제가 조금 싼 값에 얻어왔습니다. 대신에 이게 뭐 들었어요. 줄줄이 뭐가 딱딱처럼 나오는데 이게 리플래시 마크 2의 채찍입니다. 아, 대박이다. 이거 어떡하냐. 우와. 이거를 여기 이제 꽂을 수 있게 되었죠. 요걸 이제 꽂아줍니다. 꽂아서 이렇게 잡아서, 그렇죠? 이렇게 잡아주면 바로 뭐 채찍을 잡는 듯한. 우와. 자, 이러면 지금 한쪽 됐고요.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? 이런 식으로 해서. 이거 산 지 얼마 됐지? 1년은 된 것 같은데. 와, 이거 사기 잘했다. 이야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촤악 하는. 자, 얘랑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? 아, 얘가 빠지면 안 되지, 얘가. 이렇게 해서 워머신 마크 1, 아이언맨 마크 6, 그리고 리플래시. 이렇게 해서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. 해머 드론들이랑 같이 막 싸우고, 얘네 둘이 아이언맨 2 초반에, 얘가 워머신 이거 해머사 달기 전에 아이언맨 마크 2 은색 수트일 때, 얘도 마크 4일 때 둘이 에펄서를 이렇게 서로 발사해서 부여주고 촥 터져가지고 큰 폭발이 일어났잖아요. 그거를 둘이 떠올려서 싸우다가 얘를 가운데다 두고 그 리펄서 발사해서 둘이 지식해서 얘를 폭발시켜버리죠. 와, 이렇게 세 개 있으니까 멋있다. 진짜 너무 멋있다. 채찍을 광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커스텀 하면 이제 불이 막 다 막 들어오거든요. 실제로 이게 불이 연결돼서까지는 안 들어오는 것 같고, 혹시나 들어오더라도 불이 약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. 설명서를 한번 보면 가슴에 불도 한번 켜봐야 될 텐데,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. 건전지가 없나? 뒤에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여기도 있어요. 여기다 여기를 열면 이렇게 닫으면 불이 꺼지고,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는. 뒤에 추진력을 얻기 위한 뭐 그런 느낌인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. 아, 불 엄청 셉니다. 오, 이쪽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와, 여기도 아크리에이터가 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. 불도 이것도 많이 들어오네요. 앞뒤로 들어오고 헤드 들어오고, 원래 양쪽 팔이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 열었을 때는 이거는 지금 건전지가 없어서 그런 거겠죠.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에 제가 이게 건전지의 문제라면 불이 아마 조금 더 들어올 것이고, 불 끄고도 이 마크 6와 리플래시 마크 2의 라이트 온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참조 출연해준 우리 워머신 마크 1까지 해서 오늘 아이언맨 2 이어서 어벤져스 1 얘기까지 조금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. 여러분 안녕.